여기 지하 동굴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두 팔과 두 다리가 묶인 채로 동굴의 벽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목도 결박당하여 머리를 좌우로도 뒤로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죄수의 등 뒤 위쪽에 횃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죄수는 횃불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만 보고 삽니다. 플라톤은 이 지하 동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한치도 움직일 수 없이 결박당한 채 벽면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살아가는 죄수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비유합니다. 죄수와 횃불 사이에서 누군가 인형극 놀이를 합니다. 동물 모형, 사람 모형을 들고 지나갑니다. 죄수는 횃불에 투영된 모형의 그림자만 볼 뿐 실제의 모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형극을 연출하는 사람들이 대사를 읽을 경우 죄수는 모형의 그림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지하 동굴에 갇혀 동굴 벽면에 비친 허상의 그림자를 실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실존하는 존재, 그 존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제 죄수의 몸을 결박한 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인형들의 모형을 죄수에게 보여주며 당신이 보아온 동굴벽의 이미지는 모형의 그림자였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죄수는 발악하듯 부정합니다. 평생 그림자만을 보아온 죄수는 그림자를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고집할 뿐입니다. 사물의 허상인 그림자를 사물의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고집하는 동굴의 죄수는 오늘날 미디어의 이미지에 포획당한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플라톤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관념에 대해 의심할 것을 주문합니다. 스승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방법론을 계승하여 의심하라, 그것이 철학의 출발이며 진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이제 죄수의 손목을 이끌어 동굴 밖으로 연결된 가파른 통로로 그를 안내합니다. 햇살이 찬연히 부서지는 곳으로 그의 몸을 이끌어 동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죄수의 눈은 밝은 광채 앞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이 지상의 사물을 분별하려면 상당한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응을 플라톤은 철학적 사유의 훈련이라고 봅니다. 동굴의 어둠에만 익숙한 죄수가 동굴 밖으로 나와 볼 수 있는 것은 사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철학적 사유의 훈련을 거친 후 죄수는 호수에 비친 나무의 이미지를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게 될 것이며 나아가 모든 사물의 근원인 태양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와 인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국가 중 제7권인 동굴의 비유에서 지하 동굴을 인간 눈에 보이는 존재의 세계인 현실 세계로 보고 동굴 밖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의 세계인 이데아로 봅니다. 다시 말해 동굴과 같은 현실 세계에서 결박당한 채 우리는 가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를 동굴 밖으로 탈출시켜줄 인간의 이성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저 이데아의 세계만이 진리, 진짜 세계라고 플라톤은 말합니다. 명문 귀족 출신의 탁월한 지적 능력을 소유한 플라톤. 그가 아테네를 거머쥘 정치가의 길을 접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계기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무고한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록의 나이에 스승의 뒤를 이어 아카데미를 열어 제자들과 정의로운 국가, 즉 이상국가 건설을 위한 철학적 토대를 찾는 데 매진합니다. 그 결과물로 그는 정의에 대한 사유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한 국가를 저술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국가를 만드는 우리의 목적은 특정 계급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